어제 키움전 또 졌습니다. 네, 키움전 늘 먹던 맛으로 네 우리가 역전까지 했지만 결국 네, 불펜이 키움의 타선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함덕주 선수가 4사구 3개 주고 내려간 게 네, 그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준 선수가 또 못 나오는 상황이 너무나 아쉬웠고 왜냐면은 이종준 선수 전날에 30개 넘는 많은 공을 던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있는 선수들로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해 늘 먹던 맛으로 키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끌어갈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2025 신인 드래프트 지명된 LG 트윈스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깊게 소개는 못하지만 한 명 한 명 뽑힌 선수 한 명 한 명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주요 선수들 위주로 경기 영상이 조금 확보가 되는 대로 제가 또 선출 지인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또 선수 평가를 한번 해서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힌 LG 트윈스 12명의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평, 드래프트가 우리가 10번째 순서였어요. 지난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째 순서라면은 사실은 다른 때에 비해서 신인들이 조금 기대 못 미칠 수도 있고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 그런 순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위에서 내려온 선수들을 잘 뽑은 것 같고요. 저는 10번째 순서 치고는 최상의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라운드 전혀 예상치 못한 김영우 선수의 지명을 시작으로 2라운드 역시 야수 최대현 중 한 명인 추세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드래프트 지명들은 야수를 좀 많이 뽑아서 왜 야수를 많이 뽑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드래프트들에서 뭔가 뎁스를 채워서 야수 쪽에서는 뭐 스피드가 좋은 선수, 수비가 좋은 선수 요 선수들로 중하위 픽을 좀 꾸렸던 것과는 달리 아니면 방망이만 좋은 선수 이렇게 특장점 하나만 있는 선수들 위주로 뽑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골고루 다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다른 팀들이 이 야수들을 못 뽑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 팀이 야수를 다 빼가다 보니까 상대팀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야수는 채워야 되는데 LG에서 야수를 빼갔으니까 그래서 야수들을 조금 더 지명을 얼리픽을 한 게 있는데 그래서 하위픽에 내려온 투수들을 조금 더 뽑았다는 점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LG 트윈스가 밸런스를 잘 맞춰서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위 라운드 픽은 시간을 두고 키울 수 있는 투수를 뽑았습니다. 이 픽을 보통 중상위 픽에 투자한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체격 조건이 좋지만 기록이 안 좋고 또 프로에서 다듬어야 되는 선수들을 좀 앞에서 뽑았다면 이번에는 순리대로 뒤쪽에 남아있는 투수들을 전략적으로 잘 지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째 순서의 영향으로 이전 드래프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지명 흐름도 있고 아무래도 팀이 우승에 계속 도전을 하다가 우승을 한번 하니까 새롭게 이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유망주 야수들을 많이 뽑아서 또다시 한번 팜을 재정비를 하는 그런 지명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지금 군대가 있는 한 2, 3년 전에 뽑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전역을 하면은 또 오래 뽑은 선수들이 군대를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신인 선수들 한 명씩 간단하게 만나볼 시간입니다. 일단 1라운드 저는 이 선수가 내려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서울고의 김동현 선수를 예상을 했고 김동현 선수가 내려온다면 정말 만족한다 이런 픽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김영우 선수 저는 키움이나 KT가 지명할 줄 알았는데 이 선수가 내려왔어요. 고3 기록은 12경기 27이닝 3.33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사실은 토미존 서저리로 인해서 유급을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2005년생이고 아직까지는 젊은 나이고 특히나 수술을 받고 나와서 올해는 다시 공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평균 구속이 150이 나오고요. 최고 구속이 156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볼을 자랑을 하고 볼만 빠른 게 아니라 그만큼 공의 구위나 회전수도 합격점을 받고 있다. 제구도 당연히 나쁘지 않고. 그래서 불펜으로 보면은 즉시 전력, 자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 선수는 선발로 키워야죠. 네, 앞선 순번에 의미가 있는데 뭐 나이가 어릴 때는 불펜으로 쓰다가 점점 선발로 가도 좋고요. 어떻게 이 선수를 키워도 정말 최고의 구속을 가지고 있고 두산의 김태견 선수가 생각날 정도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구만 조금 받쳐준다면 또 좋은 투수 하나
건질 것 같고요. 2023년 마지막 우승 선물로 괴물 투수인 김경호 선수가 LG 트윈스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는 경기 상고의 내야수 겸 투수 추세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지금 타자 기록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좋아요. 4할 때 후반에 출루율과 장타율을 보여주고 도루도 20개씩 뛸 만큼 정말 이 선수가 경기 상고를 이끌었던 이 하나에 지명된 한지윤 선수랑 함께 타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이 선수를 스카우트 팀은 투수로 본 것 같습니다. 투수로는 9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벌써 최고 구속이 153km를 찍었다고 하고요. 사실 188cm로 체격 조건도 좋습니다. 그래서 타자로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어깨가 좋아서 일단 투수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투수 전향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속이 나오고 또 어깨가 싱싱한 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자 유망주들은 좀 많고 계속해서 뽑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투수 쪽에 조금 가까운 지명이 아닌가. 근데 이제 와서 하는 거 보고 뭐 투수로서 재능보다는 타자로서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면 타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2라운드에 이 체격에 또 이 능력을 가진 선수를 지명한다는 것은 또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라운드 지명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전주고등학교의 포수 이한림 선수입니다. 2006년생의 우투우타고 타율, 출루율, 장타율 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앞서도 추세현 선수의 기록도 보셨습니다만 타자들의 기록이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무래도 고교 야구가 이제 클럽 팀도 많이 창단을 했고 신생 팀이 많이 생겨서 타자들의 기록이 더 좀 뻥튀기 된 게 있긴 하거든요. 그걸 감안해도 이한림 선수는 전주고등학교 타선을 이끌 만큼 포수와 중심 타자로서 아주 뛰어난 선수고 이제 공수를 다 갖춘 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타격이 굉장히 간결하고 부드럽다. 양의지 선수가 생각나는 메커니즘을 가졌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깨는 좋은데 블로킹이 조금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수를 계속 보면서 또 최고의 배터리 코치 박경화 코치님이 또 잘 지도를 하면은 또 직속 후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고등학교 포수 레전드 박경환 코치님의 뒤를 잇는 대형 포수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라운드는 유격수 우투좌타 이태훈 선수입니다.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이 선수 타구 유형 분포를 보니까 스프레이 히터더라고요. 그래서 고2 때부터 3할 타율 이상을 쳤을 만큼 고타율을 자랑하는 선수고 사실 체격 조건이 유격수치고는 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유격수로 갈지 프로 와서는 외야로 갈지 봐야겠지만 저는 충분히 유격수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격수를 보다가 안 되면 이제 다른 포지션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력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프로에 와서는 다른 포지션,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전향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뭐 타구를 보내는 거 제가 타격 영상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 최고의 컨택 히터 중 한 명이 LG 트윈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롯데 진해수 선수를 보내면서 얻은 5라운드 지명권 전주고등학교 외야수 서영준 선수를 지명했는데요. 이 선수는 거포자원입니다. 우타 거포자원이고요. 2006년생 전주고등학교 4번 타자고 외야수를 보는데 코너 외야수입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또 있습니다. 투포환 선수 출신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강력한 파워와 또 어깨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서영준 선수 중견수를 볼 순 없지만 충분히 고등학교에서 펀치력과 한방 그리고 송구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LG 트윈스에 와서도 이제 우타거포를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문정빈 선수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 또 상무에 간 이재원 선수도 있고 또 군대에 간 권동혁 선수도 있고 김범석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영준까지 이렇게 경쟁을 한다면 또 이 선수도 충분히 키워볼 만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경북고등학교 외야수 이제 우리의 5라운드 지명권 두 번째 지명권 박관우 선수를 뽑았는데요. 이 선수는 이제 왼손잡이 외야수인데 주 포지션이 중견수입니다. 뭐 컨택, 주력, 수비 다 잘하는 선수인데 특히나 장점은 너무나 좋은 스윙을 가졌어요. 스윙이 LG에서 뛰었던 짝뱅 작은 이병규 선수를 좀 연상케 하고 키움에서 뛰는 이주영 선수도 저는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펀치력도 있고 또 2루타 10개, 3루타 6개를 기록할 정도로 또 2년 연속 고등학교에서 4를 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스윙은 진짜 경기 영상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부드러운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라인 경쟁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또 박관우 선수가 와서 김현종 선수라든지 또 권동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또 이준서 선수도 있고 각기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라운드에서는 경남고등학교 투수 박시원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는 더 앞에 지명이 될 게 유력했던 선수인데 6라운드까지 내려왔고요. 빠른 볼에 장점이 있습니다. 140km 후반대의 직구가 장점인 선수고 48과 3분의 1이닝 57개 탈삼진, 삼진 잡는 능력이 있고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선발로 좀 키워볼 만한 변화구도 좀 던진다고 하니까 즉시 실력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선수는 이제 조금만 프로에서 더 육성을 하면은 길게 던질 수 있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시원 선수 6라운드지만 또 굉장히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라운드에는 창원공고의 포수 겸 투수 김종훈 선수를 뽑았습니다. 타자로서는 또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고 투수의 기록도 있습니다. 투수로 또 0점대를 기록한 진짜 켈리 젠슨도 원래 포수에서 투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앞서 지명한 추세현 선수보다 더 빨리 좀 투수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추세현 선수는 좀 고민을 한다 치면은 그래서 주로 포수로 뛰었지만 투수로서의 재능이 더 뛰어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투수 경력이 좀 짧습니다. 야구를 좀 늦게 시작해서 근데 이제 좋은 메커니즘을 지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은 우리도 이제 야수에서 투수로 백승현 선수가 어쨌든 뭐 지난해에도 잘했고 올 시즌에 좀 부진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자리를 잡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훈 선수도 지금 147-8 정도의 구속이 나온다고 하는데 좀 더 체격을 키우고 하면은 더 좋은 투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제 창원공고 최초의 지명 선수인데 이 선수가 포수에서 투수로의 전향이 성공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라운드에는 덕수고등학교 내야수 이 선수도 좀 내려온 픽입니다. 우정환 선수인데요. 주로 이제 3루수 유격수를 소화를 했고 우투 좌타입니다. 올 시즌에 타격 슬럼프 때문에 아마 조금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고 주루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에 와서는 뭐 수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컨택을 더 늘려야 되고 당연히 뭔가 하나 자신의 장점을 만들어야 되지만 기본기를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도 하위라운드에 잘 지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정환 선수 굉장히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내야수인데 잘 8라운드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라운드에는 부천고등학교의 투수 안시후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11경기 6패 4.36인데 부천고등학교가 조금 약팀이라서 0승 6패를 했지만 그래도 33이닝 동안 41개 탈삼진 특히 큰 키에서 내리꽂는 타점이 매력적인 유형의 투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진이 좀 많고요. 제구가 좀 불안하지만 저는 충분히 하위 라운드 또 우리가 9라운드에서 투수들을 잘 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김경태 코치님 또 이천의 시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선수도 또 9라운드 신화로 또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고등학교 안시우 선수 9라운드고요. 그리고 10라운드에는 이번에는 유일한 왼손 투수를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웅 선수인데요. 동원대학교의 투수고요. 2004년생입니다. 좌완 투수고 이제 9경기 8이닝밖에 던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직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경기 움짤을 잠깐 봤는데 다만 이제 단점은 제구가 좀 불안하다는 거죠. 대학리그 8이닝 동안 많은 4사구를 기록했을 정도로 제구가 좀 흔들리지만 분명히 이 선수는 프로 와서 육성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명을 했겠죠. 다만 이제 투구 시에 또 머리가 이렇게 확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일한 좌완 투수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순번 이번 드래프트의 전체적인 마지막 순번입니다. 그래서 110번째로 경기 항공고에 성준서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 선수도 11라운드까지 이 선수가 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11경기 32와 3분의 1이닝 평균 측정 3점대입니다. 191cm의 신장에 사실 키 큰 3쿼터 유형 좀 드물거든요. 3쿼터 유형인데 3쿼터 유형이지만 공의 무브먼트가 좋아서 타자들이 좀 까다로워할 수 있는 유형의 투수고 저는 이 선수를 보자마자 LG에서 지금 뛰고 있는 이종준 선수가 생각났습니다. 이종준 선수처럼 충분히 또 육성을 해볼만 하기 때문에 지명 순서에 상관없이 또 한번 키워볼 만한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총 12명의 선수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사실 지명 순번 또
언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기록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냥 참고 사항일 뿐 이제 지명이 되고 나서가 또 중요한데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을 프로에서 보여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이 선수들 또 취업을 한 거잖아요. 좁은 취업문을 뚫고 LG 트윈스에 입단하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잠실 야구장에서 12명의 모든 선수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